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희식입니다. 경남 김해는 가락국의 고장입니다. 수로왕과 수로왕비릉을 비롯해 대성동 고분군, 봉황동 유적은 가락국을 대표하는 유적입니다. 그중 봉황동 유적은 회연리 폐청과 토성 건물터 등이 발견되어 가야의 생활상을 알 수 있습니다. 봉황동 유적은 낮은 산자락을 따라 공원처럼 조성해 놓아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곳곳에는 가야 시대의 흔적을 토대로 복원해 놓은 고상가옥과 폐총 전시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가야 시대의 배가 발굴되어 그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듯 가야 시대의 배 한 척도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2000여 년 전에는 김해시 일대가 바닷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봉황리 유적 가운데 이것만은 꼭 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연리 폐총입니다. 회연리 폐총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폐총의 규모 때문이었습니다. 폐총 전시관에는 폐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폐총의 단면을 잘라 전시해 놓았는데 그 폐총의 높이가 무려 7m가 넘습니다. 단면에는 조개 껍질이 촘촘히 박혀 있어 2000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회연리 폐총은 2000여 년 전 가야 사람들의 생활 쓰레기 집화장이었습니다. 굴과 꼬막, 백합 등 조개 껍질뿐 아니라 동물뼈와 타나미, 토기편, 그리고 기원전 14년에 만들어진 화천이라는 화폐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들처럼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들의 2000여 년 전 쓰레기는 지금의 유적이 되었고 2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봉황동 유적을 걷다 보면 조개 껍질이 나뒹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먹고 버린 조개 껍질이 아닙니다. 2000여 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먹고 버린 껍질의 흔적입니다. 길가에 뒹구는 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봉황동 유적에서는 조개 껍질이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의 세월을 마주하는 폐총의 흔적. 가락국 건국의 신화 같은 이야기보다 훨씬 실감나고 피부에 와닿는 유적입니다. 김해에 가시면 봉황동 유적에서 폐총과 나뒹구는 조개 껍질을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